안녕하세요. 심생활계획 명준입니다.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는 다양한 다육이들인데요. 다육이들을 실내에서 키울 때, 물이 부족하거나 햇볕이 부족한 경우를 쉽게 알수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가 자라면서 물이 부족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잎들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수영이 잡힌 채로 잘 자라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다육이들이 조금씩 물이 부족하게 되면 위로 올라갔던 잎들이 조금씩 아래로 처지면서 잎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위아래로 나누어지면서 자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들이 위아래로 나누어지면서 자라게 되는 경우에는 물주기를 해야지 되는데요. 물을 줄때 그대로 물을 주게 되면은 수분을 많이 흡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 저면관수를 해주어서 수분을 흡수하고 잎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햇볕이 부족을 해서 자라는 경우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다육 같은 경우는 햇빛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목대줄기가 우쭐하거나 가늘게 자라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다육이가 햇빛을 받지를 못하게 되면 이렇게 우짤하게 되고, 우짤함과 동시에 나오는 잎들의 간격이 넓게 자라서, 간격이 넓게 자라서 수영도 예쁘지 않고 목대줄기도 길게 자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가 햇볕이 부족해서 우짤하는 경우에는 실내에서는 식물용 LED 등을 켜주어서 부족한 광량을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식물용 LED가 없는 경우는 다육이를 햇볕이 비치는 반장지에 두어서 키우시게 되면 우쭐하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실내에서 다육이를 키울 때 수분이 부족한 경우와 햇볕이 부족한 경우를 알려드렸는데요.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